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입니다. 오늘은 꿀마늘을 한번 제가 담아 볼게요. 자, 마늘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조금만 해도 아주 염은 것을 사셔요. 이게 육종 마늘이거든요. 육종 마늘을 까면 이 속에가 이렇게 붉은 빛이 나요. 보랏빛, 붉은 빛 이게 나는 게 육종 마늘이고 마늘이 참 맛있어요. 그리고 마늘을 까셔서 이 속에 비닐막 있죠? 이런 식으로 이걸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. 네.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, 이 꿀마늘 담을 때에는 그 전날 까셔서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. 물기 하나도 없이 담으시게요. 담다가, 자. 이 통에다가 3분의 1을 마늘을 채우세요. 이렇게 3분의 2 정도 마늘을 채우시고 여기에다 그냥 꿀을 부으시면 돼요. 이렇게 꿀을 좀 넉넉히 이렇게 꿀을 좀 넉넉히 하세요. 3분의 2 마늘을 채우시고, 이 꿀을, 나머지는 꿀을 채우셔서, 이 생마늘을, 꿀은 6개월 후에 드셔야 돼요. 좀 기다렸다. 이 속에 마늘이 아주 꿀이 아직 안 채워졌죠?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꿀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마늘을 좀 이렇게, 꿀을 더 채워주셔야 돼요.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네. 근데 거의 꿀을 이렇게 하나 가득 채워놔두면 맞는 것 같아. 3분의 2 마늘 넣고, 그 다음에 꿀로 가득 채우면 밑으로 빠져나가고, 아마 맞은, 제 경험상으로는 맞아요. 이렇게 드셨다가, 6개월 후에 드시고, 견출지가 없어서 저는 이런 테이프, 노란 테이프는 집안에 흔하죠? 얘를 이렇게 6개월 후. 아이고, 안 써져. 후 쓰시고, 지금이 19년 6월 30일. 6개월 후. 이렇게 써 놓으시고, 저는 이게 지금 작년에 담아뒀던 거예요, 생마늘. 근데 너무 이게 맛있어요. 아삭거리고, 이거 마늘 꿀을 담을 때에는 이렇게 불에다가 한번 이렇게 막 석쇠를 올려서 찌고, 그걸 말리잖아요. 그렇게도 담지만은 이 생마늘로 해 놓으시면 이렇게 담기도 편하고, 먹기도 아삭거리고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이 생마늘은 공복에 드셔요. 그리고 마늘이 큰 거는 이렇게 새알씩 해가지고 이렇게 꿀하고 함께 날마다 이걸 복용해 주시면 아마 혈액순환에 아주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참 맛있어요. 아삭거리고. 그리고 또 저희들이 때로는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 있죠? 이걸 드셔요. 이걸 드시면 몸에도 좋고 군것질 해갈도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즐겨 먹는다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하루에 두 번도 먹고 전세 번도 먹고 맛있어. 쪄서 담은 꿀마늘은 포근포근하고, 이 생마늘은 아삭거리고,
참 맛있어요. 저는 매년 이 생마늘을 한꺼번에 다 못 담으니까 여러 통 이렇게 담아놔요. 그리고 서너 통은 담아서 6개월 후에 꾸준히 꾸준히 날마다 드셔주시면 아마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. 자, 봄철에 그래도 이렇게 마늘이 맛있을 때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보약이에요. 함께 드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